안녕하세요. 할리 데이비슨 김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할리 데이비슨 입문용 바이크로 인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언 883 2020년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900km대의 주행거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소모품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 제품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옵션 상태도 굉장히 노멀하기 때문에 거의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식 아이언 883 전면부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정품 할로겐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모든 바이크들은 다 할로겐 라이트를 장착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 차량 주행거리가 973km, 거의 주행이 없기 때문에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신품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아이언 883 우측면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굉장히 비싼 그 투톤 컬러의 도색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연료탱크는 12.5리터의 연료탱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득 주유를 하게 되면 약 250에서 3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을 보게 되시면 블랙 컬러의 머스테시 스타일의 엔진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엔진은 883cc 에볼루션 엔진이 블랙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수동 5단 미션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원래 1인승 싱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머플러는 전면과 후면으로 나눠져서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순정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20년식 아이언 883 후면의 모습입니다. 자, 순정 LED 테일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미등이 켜져 있는 상태고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조금 더 밝은 불빛으로 뒤 차량이 알아보기 좋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리어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도 신품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좌측면의 모습입니다. 883cc 에볼루션 엔진의 좌측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블랙과 폴리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지금 옵션으로 시텍 인디게이터,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장치를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번엔 아이언 883 상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순정 핸들바가 굉장히 스포티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위치 하우징부터 레바 그리고 사이드미러까지 일체감 있게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으로 블랙 스컬 그립을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지금 계기판에 973km라는 주행거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신차의 외관 상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0년식 아이언 883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신차급 관리 상태가 있는 아이언 883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2020년도 마지막으로 나왔던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연락 주시고요. 지금 엔진 오일 정기 점검 교환 쿠폰도 남아 있으니까 할리 데이비슨에서 교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꼭 김 차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